안녕하세요. 김장원입니다. 오늘은 카시오사에서 나온 CTK1300이라는 건반의 주요 기능과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. 먼저 CTK1300은 100가지의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. 피아노, 스트링, 일렉 피아노, 브라스,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음색들을 갖고 있고요. 또 100가지의 리듬 패턴을 내장하고 있어요. 팝, 락, 8비트, 16비트, 뭐 라틴 재즈 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100가지의 내장 곡들이 있습니다. 안에 뭐 클래식 곡도 있겠고 팝의 명곡들도 있겠고 내장된 100여 가지 곡들이 있고요. 그리고 레슨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. 건반을 많이 못 치시는 초심자들도 레슨 기능을 잘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좀 좋은 연주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기본기가 굉장히 충실하게 잘 들어있는 61건반의 키보드입니다. 네, CTK1300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오른편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송뱅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송뱅크 버튼을 누르시면 이 송뱅크 버튼 안에 100여 곡 정도가 좋은 곡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곡들은 평소에 집에서 그냥 음악을 플레이 해놓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같이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송뱅크에서 원하는 곡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송뱅크 버튼을 누르시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계속 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건반 상단에 송뱅크에 어떤 곡들이 있는지 곡들의 제목이 쭉 나와 있거든요. 그 곡들의 제목 중에서 원하시는 곡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찾아가셔도 되고 옆에 있는 숫자 버튼을 누르셔서 그 원하시는 곡으로 이동을 해도 되겠습니다. 저는 조이 투 더 월드 5번 곡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네, 5번 곡을 선택을 했고요.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플레이가 되겠습니다. 아 참, 플레이하기 전에요. 파워 버튼에 노말, 카시오 코드, 핑거드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 여기서 꼭 노말로 놓으시고 송뱅크에서 있는 내장 음원을 플레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. 네.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곡인데 자, 이 곡에서 이 액정 화면에 보시면 왼손 오른손 해갖고 L, R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. 이 그림에서 저희가 그 건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Left On, Right On 버튼이 똑같이 있어요. 여기서 Right On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 오른손을 꺼볼게요.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곡의 멜로디가 안 나오게 되겠죠.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쳐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또는 레프트, 아이고 벌써 곡이 끝나버렸네요.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. 플레이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오른손을 껐습니다. 멜로디가 안 나오고 있죠. 오른손을 껐기 때문이죠. 이 위에다가 멜로디를 연주해도 될 것 같고요. 레프트 온, 왼손도 꺼보겠습니다. 왼손 반주까지 안 나오게 되죠. 양손으로 다 연주할 때는 레프트, 라이트를 다 꺼주시고 이 위에다가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연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반주에 다시 레프트 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전체가 다 나오게 되겠죠. 그리고 곡이 또 끝나, 이 곡이 굉장히 짧네요. 다시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곡의 템포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건반 왼쪽 부분에 보면 템포라는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. 아래로 내리는 거, 위로 올리는 거. 역시 뭐 간단하겠죠. 위로 올리면 굉장히 빨라지겠죠. 내리면, 만약에 이 Joy to the World라는 곡이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템포를 조금 낮추셔서 이 위에다가 오른손을 끄시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송뱅크에서 곡을 고르고 그 다음에 곡의 템포를 조절하고 오른손의 멜로디, 왼손의 반주까지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습니다.